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당시에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. 괴롭히면 얘기를 못해. 내가 좋아서 한 거야. 가스라이팅 하겠어. 나 되게 특별하다 자랑하면 안 되나? 보통 이게 너의 나이대 대부분의 친구들은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단다. 특히 여중생 여고생들 다 자기가 특별하다 생각을 해. 왜 자꾸 적가세요? 아, 너만 까는 거 아니야? 다 깠어. 왜 자꾸 너만 까는 것처럼 느껴지는 줄 알아? 너가 너를 특별하다고 맨날 나이로 나이 얘기를 해버렸잖아. 나한테 어떻게 이거 물어봤잖아. 누가 알려줘. 야 그래도 내가 딱 보고 누군지 알고 우리 방 잼미들 맨날 왔고 형 나 14살인데 자기 나이를 각인 못 시켜서 안다는 애들도 많아요. 나도 중학생 내가 특별한 줄 알았어. 나도 난 진짜 중딩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. 오른손에 힘 팍 주면 뭔가 생기던 게 뭔가 뭔 일을 하자 할까? 아, 안 되더라고. 친구랑 팔씨름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내가 여기서 힘을 더 주면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을 뚫고 지나가면서 최유정 힘을 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. 나 솔직히 요즘도 종종 해. 나는 이 세계가 사실 내가 주인공이 트루먼쇼가 아닐까. 방송을 본 시청자인 너네들도 사실 너네 얼마 먹고 이래 씨발. 너네 얼마 먹고 채찍쳐.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다가 항상 브레이킹이 밟히는 게 언제냐면 아 씨발 내가 맨날 샤워하다가 알몸으로 춤추는 것도 나 카메라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. 거기서 그 생각 멈춰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샤워하면서 알몸으로 춤추시는군요. 그럼 안 쳐요? 이상한 사람이네. 어, 어깨 참지? 나 샤워부스에서 셔플댄스 추다가 발 미끄러져서 뒤집어 냈는데. BTS 멤버분도 샤워할 때 무조건 춤추시는 분이 있다 그러셨어. 진 맞지 맞지? 그분도 추신다 그랬어. 진짜 설렌다고? 비교할 바가 아닌 건 알지만 내가 얘기했을 때는 으흑 씨발 막 이랬어. 으흑 더러워. 그런 걸 왜 해요? 이러다가 갑자기 진님 얘기 나오니까 아 너무 설렌다. 샤워할 때도 입 벌리고 춤추냐고? 방송에 춤추는 것처럼? 입살걸? 슈 그냥 드립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처받았니? 나로 드립으로 한 말이어서 상처받지 말렴. 이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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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거든. 야 하지마 삐졌다는 애들 하지마. 아 왜 그래 적당히 해야지. 어릴 때 맨날 저랬을 것 같아. 당하는 쪽이었다만. 야야 우냐? 야 나 거기까지 가봤어 나는. 아 하품이 나오네. 아니야 운 거 아니야 하품한 거야. 너네도 다 해봤잖아. 나만 해봤어? 나 그래도 응애 응애 울진 않았어. 나도 해봤어. 너 언제 했는데? 저번 주? 나 한 13년 전? 그리고 약간 찐따 특이 뭔 줄 알아?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든. 일찍이 날 괴롭히지는 않았어. 지금 성인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공포정치를 한 애들이 있어요. 채찍을 준 애들 있고 당근을 준 애들 있단 말이야. 나를 좀 써먹었던 일진 친구들은 당근파였어. 온건파. 너 이거 안 하면 때린다? 이렇게는 안 해. 온건파였어갖고 나 이거 진짜 무거운데 이거 좀 잠깐 들어주면 안 돼? 이러면 응 이러고 들어. 들어서 가고 있으면은 야! 너 진짜 힘 세다. 그 친구는 자전거 타고 갔단 말이야. 친구에게 존나 열받네. 가방 이거까지 메고 자전거 타고 따라갔더니 야 너 이걸 따라잡아? 너 진짜 체력 좋다. 나한테 주키주키주키주키 전국에 있는 주둥 주니어들 잘 들어. 너네 거 진짜 당하고 있는 거야. 정신 차려. 걔네 거 씨발 진심 아니야. 일진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. 타영이가 착해. 가스라이팅 존나 나겠어. 나는 착하니까. 체육복 불려줄게. 어,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당시에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. 괴롭히면 얘기를 못해. 내가 좋아서 한 거야. 일진들이 칭찬하면 1년 동안 그 생각한다고? 내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빵 터졌어. 야 저 새끼 존나 웃긴다. 웃겼나? 아이씨 내가 생각해 찢었겠어. 하지만 그 칭찬이 지금의 주둥이를 만든 거 아닐까? 사실 웃긴 애가 되는 게 좋아갖고 열심히 애들 웃기다 보니까 100만 명을 웃기고 있긴 한데. 또 나중에 지니가 깨달은 건 일진 여자들이 나한테 귀엽다고 한 건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 한 게 아니고 에이 씨발 오늘 좀 마음이 아프네요. 아유 뭐요 어때요? 나 지금 잘 나가는데. 구독했을 수도 있다고요? 하지 않았을까?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나 다 알아. 어. 또 오랜만에 학창시절 얘기하니까 예. 여기 계속 나오네 이게.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네.